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일상 꿀팁 8가지. 모르시면 손해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변기가 더러울 때. 자주 사용하고 습기가 많아 곰팡이와 물때가 생기기 쉬운 변기. 이런 변기 속 찌든 때에는 김빠진 콜라가 효과적입니다. 콜라 속에 들어있는 시트르산에는 때를 말끔히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콜라는 변기에 붓고 시간이 지난 후 물을 내리면 찌든 때가 씻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한 번도 해보진 않았거든요? 진짜 효과가 있는지 해봐야겠네요. 약간 좀 찝찝하네요. 왜? 이렇게 세척력이 좋다고 하니까 약간 좀 쫄리네요. 그런가? 왜 몸에 것도 씻겨놓는 아닌가? 두 번째, 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파인애플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효소가 있어 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고기의 연육작용을 도와 연하게 해주어 체한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고기 재울 때 파인애플 좀 갈아서 넣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육작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파인애플이랑 고기를 같이 먹으면 맛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소화도 잘 된다고 하니까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네요. 세 번째, 쓰레기통 냄새 날 때. 쓰레기통을 오래 쓰게 되면 내용물을 비웠는데도 악취가 계속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쓰레기통 바닥에 신문지를 여러 겹 깔고 표백제를 뿌려두면 냄새 제거와 살균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커피 찌꺼기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보온병 청소할 때. 남녀노소 이용하는 텀블러는 입구가 좁고 속도 깊어 깔끔하게 씻기 어렵습니다. 이럴 땐 달걀 껍데기를 잘게 빻아 물과 함께 넣고 흔들어줍니다. 껍데기 안쪽에 하얀 유막이 물때와 차 앙금을 녹여줍니다. 텀블러 있지 않나요? 네, 나 있죠, 있죠. 저는 텀블러가 없는데 관리 어떻게 하나요? 아, 근데 저는 그 텀블러가 좀 입구가 넓어서 손이, 제 손이 다 들어가서 그냥 수세미로 닦아요. 이게 좀 안 되는 분들은 달걀 껍데기 이용해서 씻어주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 손에 잉크 묻었을 때. 볼펜이나 잉크펜을 쓰다 보면 손가락에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손 세정제나 비누로 해결이 안 된다면 귤껍질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귤껍질을 짜서 나온 직으로 얼룩이 묻는 부분을 닦아내면 껍질에 강화성이라는 기능이 잉크를 지워줍니다. 여섯 번째, 냉장고 냄새 잡을 때. 냉장고는 청소를 해도 냄새가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남은 소주를 이용해 냉장고 청소를 해주면 좋습니다. 소주 뚜껑을 열어둔 채 넣어두거나 헝겊에 묻혀서 넣어두면 효과적입니다. 소주 속 알코올 성분이 세척, 탈취 작용을 해주고 맥주 역시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흔히 저는 커피 찌꺼기 뭐 넣어두면 냄새가 없어진다. 그렇죠. 귤껍질 넣어두면 없어진다. 라고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소주도 냄새를 잡아주면. 일곱 번째, 팔꿈치 각질 제거할 때. 특히 무릎과 팔꿈치는 까맣게 착색되기 쉬운 신체 부위입니다. 레몬 하나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함유된 구연산이 자연 표백제 역할을 해줍니다. 레몬을 해당 부위에 문지르고 두세 시간 씻지 않으면 효과를 냅니다. 네. 저는 좀 약간 착색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덟 번째, 발 저릴 때. 잘못된 자세로 앉아있거나 장시간 지속이 되면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발저림이 옵니다. 이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고 싶다면 30초 이상 다리를 X자로 교차한 뒤 다리를 꿇어 앉았다가 일어나면 다리 저림이 사라집니다. 이 자세가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혀를 지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알아봤는데 이런 상황이 딱 닥쳤다! 그러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걸 한번 생각해보고 해보세요. 네, 이게 지금 위험한 건 없으니까 일단 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봅시다. 저도 한번 실천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꿀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